아니네요. 닭갈비의 색다른 맛, 삼겹살 닭갈비. 부드러운 닭갈비에 씹는 식감과 지방의 고소함을 더해줄 대패 삼겹살을 얹어주면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맛 조합이 기대되는 줄식당의 이색 메뉴 삼겹살 닭갈비가 완성. 아이고 이 소리. 밖에 비 온다. 지글지글지글지글. 이게 또 직접 볶아주시니까 또 보는 맛이 또 있네. 지켜보는 맛. 기름이랑 그런 걸 많이 넣지 않았는데도 채소가 나오니까 잘 볶아주네요. 삼겹닭갈비 어디 파는 데 있어요? 전 처음 먹어봤어요. 저 처음 봐요. 해산물 닭갈비? 쭈삼밥 그거? 오, 삼겹살 대부분 들어간 게 볶음 요리 중에서 뭐 쭈삼볶음이라든가. 맞아, 오징어. 네, 약간 그런 것만 들어봤지 삼겹살에, 삼겹살에. 닭이랑 돼지가 만났어. 네. 웬만하면 육류랑 육류랑 안 먹거든요. 그쵸. 그쵸? 어, 그래요? 아, 감사합니다. 갑시다. 아이고, 여기 삼겹살을 찾는 여정이 또 시작되겠네. 아하. 이게 또 같이 먹어줘야 되거든요. 닭이랑 삼겹살. 아이고, 확실히 그 삼겹살 냄새만 맡으니까 네. 그 우리 예전에 먹던 그 콩나물 불고기 그 냄새가 나요. 그쵸? 아~ 나죠? 그 냄새 아니, 잠깐만, 이거 제육볶음 냄새 나죠? 얇은 제육볶음 냄새도 나고. 드셔보세요. 이거예요? 아까보다 오히려 이거? 이거야, 이거? 이거? 삼겹살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. 이게 삼겹살 너무 생각하니까. 삼겹살도 얇으니까 이게 그 기름이 그냥 촉촉하게 그냥. 그리고 양념 맛이 확실히 고소해졌어요. 맞아요. 고소해졌어. 매운데 고소해졌어. 고소해졌어. 아 근데 살이 너무 부드럽네요 이거 진짜. 다리살이라도 부드럽긴 하지만 그 이상이에요. 그 이상으로 부드럽고 양념이 쏙쏙쏙 너무 잘 됐어요. 아 근데 좀 맵긴 하네요 저. 그 봐요 그 봐. 이게 막 채소랑 먹으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약간 올라와요.